괴로운 학생 썰 몰아보기. 요즘 급식 시간만 되면 한숨부터 나와요. 신나는 급식 시간에 웬 한숨이냐고요? 제 옆에 앉는 친구가 밥을 진짜 더럽게 먹거든요. 그 친구는 수저가 있는데도 자꾸 반찬을 맨손으로 집어먹어요. 손으로 먹고 손가락도 쭉쭉 빨고 손을 제대로 씻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걔만 보면 비위가 상해서 밥맛이 뚝 떨어져요. 다른 친구들도 그 친구가 맨손으로 먹는 걸 알고 싫어해요. 친구에게 손으로 먹는 버릇을 좀 고쳐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친구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요.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여러분이 알려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전 5학년 학생입니다. 제 친구 A는 급식 시간마다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제 걸 탐냅니다. 구이 맛있다. 야, 너 고기 다 먹어? 어, 다 먹을 거야. 불고기 더 받아야겠다. 하, 배부르다. 야, 너 배부르면 고기 한 번 더 받고 그거 대주면 안 돼?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. 하루는 놀이터에서 같이 놀던 A가 없어져서 찾아보니 혼자 구석에 숨어서 허겁지겁 간식을 먹고 있는 거 있죠? 제가 보면 달라고 할까봐 그랬는지. 그리고 어제 A가 자기 집에 놀러오래서 갔는데 배가 고프더라고요. 혹시 간단한 간식 없냐고 물었는데 없대서 배고픈 채로 놀았는데 잠시 후 A 어머니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셨어요. A야, 엄마가 사준 케이크 친구 줬어? 아, 그게... 딱 보니 케이크도 나중에 자기 혼자 다 먹으려고 숨긴 거죠. A의 식탐 부리는 모습에 전 완전히 질렸어요. 이런 이유로 절교하면 제가 나쁜 걸까요?